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들 놓는 장면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작은 암자에 딸린 작은 방인데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제부터 구들 시공이 시작되었는데 한창 시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후쯤에 이곳에 방문했는데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들 놓는 공부도 하고 이런 현장을 구경한다는 게 저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신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들 시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45년 동안 구들빵 한 1,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님이 여기 진주에 계신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구들 최고의 명장, 열 효율이 좋은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구들 시공 현장입니다.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둘러보신다면 구들에 대한 이해와 또 직접 구두를 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이 정도 규모, 한 3평 정도 규모의 구두를 놓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유심히 잘 배웠다가 이런 구들빵 하나씩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 구들빵 갖기 운동 이런 것을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이 구들빵이 주는 사람 인체에 주는 좋은 영향 이런 게 상당히 크다고 그럽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구들빵을 하나 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 구들빵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시골 집을 다닐 때마다 구들빵을 뜯어봤는데요. 불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45년 동안 대략 1,000개 이상의 구들빵을 시공을 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 장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시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구경을 하면서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이 오늘 현장에 나오셨는데 한번 모시고 직접 구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구들이
그 지금 넣는 방식이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구들입니까? 어떤 이게 구들? 회전 방식인데. 회전 방식? 예. 아.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다 돌고 방 구석구석 다 돌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런 구들 방식보다는 이 효율성이 좋습니까? 예, 그럼요. 이거 아. 저 전통 구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24가지를 아. 개선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구들 명장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주로 이제 그 명장님은 이 회전구들을 주로 많이 넣습니까? 예, 예, 예. 아. 회전구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한테 한 지금 있어요. 이 작품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1000개 정도. 1000개? 평생? 예. 아, 그러면 회전구들을 하셨습니까? 그만큼 회전구들이 우수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열효율이요. 열효율이면서는 구들 지금 경력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45년 정도. 45년? 네. 그 명장 받으신 건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1년도 받았습니다. 2011년도? 네. 보통 이게 지금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오늘 넣는 거 이거는? 한 3평 조금 더 됩니다. 3평? 네. 근데 네. 우리가 구두방이라 하면은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나무 누가 할 것이며 네. 불은 누가 될 것인가 그걸 걱정하는데 네. 나무는 우리가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1년 한 개 써봤자 하루에 한 철에 들어가는 나무가 네. 1톤도 안 됩니다. 12만 원씩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만큼 효율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효율이 좋다. 이 정도 한 3평 조금 더 되는 거, 지금 이거는 수리하는 거잖아요. 예. 이 정도 작업은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한 3, 4일. 3, 4일. 예. 예. 상당히 빠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숙련된 조교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전문가가 있으니까. 예. 저도 예전에 이 구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뭐, 뜯어보긴 많이 뜯어봤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 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 좋은 곳이 있는데, 흘러주시면. 예. 제가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저기 선생님. 예. 그, 제 구들 하나 놔주있어. 아 그럼요. 그럼 자원봉사, 어. 그때는 막, 무조건 자원봉사다. 아이고. 무조건 자원봉사입니다. 이 옆에 든든한 분이 한 분 계시니까, 보통 이 금액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 같는데, 예? 이 정도 하면은, 한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돈 천만 원. 한 돈 천만 원? 예. 아, 뭐,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집에 찜질방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전기 난방이나 온수가 주는 에너지는 틀리다. 아. 그게 바로 차이점이다. 온도는 비슷할 줄 몰라도. 예, 예. 사람한테 몸에 주는. 생리적인 효과는 틀리다. 예, 이 예, 예. 근데 원적외선 이런 게.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 네, 그게 바로 원적외선이에요. 이 명장님 뵈면은 네. 정말 이 구들 일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마. 평생 이제 즐기는 네. 어떤 면에서는 이 불도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다 불이 아니고 네. 한 양만 법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도 법제가 됩니다. 예,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법제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그렇지. 생명력이 있다 이거지. 예, 예, 예. 끝. 이런 일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하잖아 이런 거. 힘든 거. 내가 2016년도에 한옥거리도 군비대라는 주제 KBS 월드미디어에 179개국 방송이 한번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답장을 못 할 때라. 그래서 와서 배워가라 했더니 뭐 와가지고 배우고 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 사람도 온 사람 없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못 먹고 살 때 뭐 서양 기술들 오는 것도 눈이 바짝바짝해서 배우듯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왔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 이거는 와 좀 비스듬합니까? 아 이게 회전구들의 원리입니다. 아, 회전구들은 수평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마초도 원리에서 닦거든요. 아 그러면은 위쪽에는 약간 올라가면서 예, 예. 아 약간 경사도 예, 예. 지듯이 요런 모양이 할 모양이 되죠. 그럼 불이 이래 들어가가지고 바깥에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가장 강한 이런 에너지 요 사이드에서 돌잖아. 그렇지. 좋은 중심에서. 야, 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이쪽에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온 데는 추결청을 많이 줘요. 추결청. 좀 두껍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 여기보다는 한 15cm가 낮아요. 아, 그래서 이제 흙을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추결을 많이 한다. 그렇지. 고생했는데 봉 돌아다니 안 받겠네. 예. 우리 홍세인도 봉투 놓는다. 힘을 하는데. 됐다. 이거 그들도 보니까 과학이고. 놓는 사람들마다 좀 노하고 다 틀리더라고. 예. 나는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가마솥 원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뭐, 처음이죠. 처음 봅니다. 그렇게 잘 오셨잖아요. 진짜. 하나만 사고 좀 쉴까? 예. 그러면 이쪽에도, 이쪽 가장자리도 위에가 약간 높아지거든요. 예, 높아지고. 여기가 제일 낮은 게 여기가 가장 높아지죠. 여기지. 요런 모양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추결을 좀 많이 한다. 그렇지. 그리고 두껍게 해가지고. 예, 예. 그럼 균형이 딱 맞아지겠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미장할 때 균형을 맞춰. 그렇지. 아, 미장할 때. 예. 거기서 고해, 뒤에 고해가 있네. 괜찮아. 맞네. 저기. 밥 좀 가오이소. 흙 없습니까? 흙이 안 퍼왔어. 그 백도라 나와. 망청. 그 빨라봐. 다 듣겠다, 야. 다 듣고 가기가. 아니, 떡고 보시면 흙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캐야 되는데. 몇이라니? 밥을 너무 많이 쓴다. 손을 했다 언제? 여기 흔한 표. 아니 또 강행군인데. 흥구야 현장이 시끌벅적한데 너무 조용하다. 밑에부터 봐야 되겠네, 굉장히. 어? 밑에부터. 그래, 이제, 위에서. 아, 요게? 예, 예. 그거 그대로 놔놓고.
자, 돌. 다 돼간다. 아이고, 돌 안 잘라는 게 다행이네. 예. 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보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만 더 있으면 두 개 더 가지고. 쭈쭈쭈. 아, 다섯, 두 개 더 있는데. 이건 남겼다 알겠어. 뭐 할 줄 알았더니 딱 맞네. 가요. 기어라. 좀 더. 저기 있어요. 숯불 다리 사야 되겠다. 내가 한번 먹고 뭐. 어, 많이 뜨는 한 30cm를 이겼어. 30cm. 제일도와 뭐 이런 데도 많다는거야. 여기서 겉으로 뿌리면 안 돼. 아니, 그런가. 이어서 떨어지네. 이게 이제 노하우네, 그죠? 가마솥 구조를 만들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뒤에, 뒤에. 검유출. 16편까지 나오겠는데, 20% 해도. 16편. 네. 뭐 조그만 이 구두는 조그만하게 하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구두방 말지 말고 이제 그 한옥을 하는 게 제일.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아, 이거 좀 바꾸러 냅시다.